일본말로 아지, 한국말로 정갱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지? 고등어. 고등어랑 비슷하게 생겼지. 이게 일본의 국민 생선이야. 일본말로 아지가 이 맛이라는 뜻이래. 맛. 그만큼 뭐 이렇게 맛있는 거겠지. 이 정갱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보면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많으시잖아. 그래서 얘를 보통은 일본은 아지후라이라 그래가지고 꼬리 쪽에서 따서 생선가스처럼 이렇게 튀겨 먹는, 어, 그것도 많이 먹고 회도 많이 먹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를 해볼 건데, 한 가지 제가 이제 팁을 드릴게요. 이제 수산시장에 가면은 이 히카리모노 같은 경우는 일명 월명기라 그래갖고 다리 이렇게 밝게 이제 뜰 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걸리는 것 같아. 그때가 되면은 시장에 이런 고등어, 정갱이는 그냥 많이 없다고 보는데, 배들이 또 안 나간대. 이게 안 잡히니까. 아니, 안 잡히니까 안 나간대.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하고 싶어서 살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정갱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겁나 싸. 겁나 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좋은 생선을 뽑으라 그러면 얘가 1등이야. 1등. 얘가 지금 700g 정도 나가거든? 크기가 엄청 커. 700g 정도 나가. 이게 제주 고등어면은 만 원이 넘어. 얘 3,000원 줬어. 월명기 같은 게 걸리면은 시장에 없어. 이게 물건이. 그러니까 이게 사러 가실 때는 꼭 문의를 해보고 가시는 게 좋아. 손질하는 법은 비늘을 이제 먼저 항상 먼저 치지. 비늘을 칠 때는 항상 물을 틀어놓고, 이제 정갱이는 이쪽에 비늘이 좀 많어. 그리고 요 모비늘 있는데 칠 때는 손 조심해야 돼. 멀리서 잡고 웬만하면 장갑을 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정갱이도 똑같아. 보통은 이거 작업을 하실 때 모비늘을 다 치거든? 난 안 쳐. 왜요? 이게 껍질이 까져 있는 데가 이게 좀 부패가 돼. 공기랑 살이 접촉을 하면은 그건 이제 숙성보다는 약간 부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고, 색깔이 또 갈변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 먹음직스럽지가 않지. 그래서 이것도 굳이 힘들게 작업할 필요 없이 껍질 벗기면 그냥 날라가. 그래서 나는 이거 작업을 안 해.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 자 이제 여기 지느러미 같은데 깔끔하게 가위로 다 쳐주세요. 자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숙성을 할 거야. 이 안에 있지. 네. 이 안에 물기를 잘 닦아주고 숙성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겉에는 이렇게 닦았을 때 해동지에 물이 묻어 나오는 게 보이잖아. 네. 그거 안 나올 때까지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잘 신경을 안 쓰면은 피도 잘 안 닦여 있고 여 안에까지 닦기가 힘들어요. 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가 안 통하게 이렇게 해서 벌써부터 지금 여기 물기가 조금씩 나오지. 네. 우리는 업장이지? 저녁에 쓸 거다. 그럼 오전에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 그냥 작업을 하면 돼. 가정집 같은 경우는 한 박스 사면은 그럼 10마리가 넘는단 말이야. 한 마리에 3,000원이면, 그지? 네. 그러면 이거를 오늘 다 못 먹잖아, 그지? 내가 이걸 일주일 두고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넣어놓고 물기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왔다 그럼 해동지를 갈아주셔야 돼. 그렇게 하면 일주일까지도 드실 수가 있어. 지느러미 칠 때는 여기 보면 항상 이런 손잡이 같은 게 보일 거야. 그리고 여기 뒤에 요 라인으로 그냥, 자 왜 대가리 먼저 안 따고 생선을 잡냐, 피가 안 묻어. 이렇게 하면 여기 피가 이제 나올 일이 없잖아. 내장을 다 제거한 거라.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여기가 깔끔해요. 피가 안 묻어서. 모든 오롯이는 배등 등배 순으로 하는데, 항상 생선 잡을 때 갈비뼈 끊을 때 여기서부터 바로 끊지 마시고 멀리서 살이 들어오면서 하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생선도 안 다치고. 자 아까 할 때 저기 여기 반쪽을 내가 여기까지 해놨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서 만나기만 하면 돼. 얘네 둘이 사랑할 수 있게 둘이 붙여줘. 그지? 이러면 딱 떨어지지? 그럼 여기서 잡고 여기서 칼을 긁어주면은 얘 이제 끝이야. 이렇게 나와. 살이 없어. 이러면 이제 손님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왜? 아 이거 매운탕 팔아야 되는데 뼈에 살이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여기다가 우리 또 우리 가게 자랑 돌잔치에서 가져온 거. 자 이거 끓여주고 15분간 숙성을 할게요. 이런 종류의 생선들은 좀 잔손이 많이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시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부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보이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에 보통 앞쪽에 대가리 쪽에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가운데 라인으로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잡은 다음에 결대로 빼세요. 결대로 이거 막 이렇게 빼면은 다 뭉개지니까 결대로 그냥 뜯어 올리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죠. 자, 이거 저 안 쳤잖아요. 여기 손톱으로 살살 긁으면 뱃살하고 등살하고 무늬가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딱 떨어져 있잖아. 네. 그때 자, 여기서 젓가락으로 요거를 잡고 그대로 밀어주세요. 밀어주는데 어디까지 밀어주느냐, 뱃살이 끝나는 요 지점 있죠. 뱃살이 끝나는 요 지점, 요 지점까지 밀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모빈을 붙어 있죠. 네. 여기서 잡고 그대로 뜯어줘요. 우와. 정갱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게 하려면 모빈을 안 치면, 모빈을 쳤으면 여기가 모양이 다 죽어요. 벗겨야 네, 벗겨져.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여기도 잘 나온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껍질 내가 잘 벗겨서 그러는데, 이거 보이세요?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힘줄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육 같은 거. 네. 그걸 먹으면 이에 걸려요. 그거를 여기를 제거하고 쓰시는 게, 특히 초밥 만들 때는 깔끔합니다. 칼집을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래야 이제 좀 간장도 좀 잘 스며들고 모양도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집을 한 번, 두 번 그대로 내려주세요. 한 번, 두 번. 이거 자체가 그냥 모양이 이쁘죠, 히카리 문어는. 네, 반짝거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쿠미가 있는데, 이 시소랑 생강 간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에다가.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장난을 많이 안 쳤는데, 아는 척할 때 장난치면은 뭔가 믿음이 졸라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아닥하고 좀 이것만 해놨는데. 자, 여러분이 완성됐어요. 저기 이 굳이 안 넣어도 맛있는데 간장을 저는 항상 안 찍어 먹습니다. 고등어보다는 식감이 더 있고, 청어는 또 가시가 많잖아. 완전히 제거해도 넘어가는 가시지만 있는데, 이건 진짜 좀 고등어와 청어의 좀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무난하지, 대중적이지. 만약에 한 박스에서 뭐 3만원, 4만원 주고 샀는데, 아씨 그거 너무 많은데 가정집을 구워드세요. 구워드시면 돼요. 튀겨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개사기니까 한번 사드셔보세요. 제가 시키신 대로 하시면은 거의 실패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생선장수 박장군이었고요. 접시 좀 바꾸고 싶어요. 구독 누르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은 영상 많이 올려줄게요. 안녕.